그러면 공부 안 하고 뭐 하려고? 아, 전 축구 선수가 될 거예요. 멋진 날강두처럼 될 거라고요. 저 브라질로 유학 보내주세요. 뭐라고? 하나, 둘, 셋, 야! 우리야 유치원 가자. 어? 이 진짜 색깔 너무 예쁘다. 완전 나랑 개떡이야. 오, 그건 이번에 새로 나온 에뛰드 앵두알 틴트잖아. 어? 웬일이니? 그거 어디서 났어? 이번에 친구한테 선물 받았어. 오, 발색 대박. 얼른 우리 유치원부터 빨리 가자. 얘들아, 아이 나 좀 봐봐. 내가 틴트를 새로 샀지 뭐야. 짠. 어때? 립 색깔 좀 찰떡이야? 아이, 요루루 벌써부터 까져가지고. 어? 유치원생이 무슨 틴트야. 어머어머 요루야. 어? 그거 이번에 나온 신상 에뛰드 앵두알 틴트 아니야? 나도 한번 발라보자. 아, 안 돼. 후. 미안해. 내가 잘 아끼는 거라서. 그리고 이런 거 같이 쓰면 안 된다고. 아, 요루루야, 이거 진짜 이쁘다. 이번에 새로 산 거야? 완전 이쁘다. 그치, 아, 내가 웜톤이라서 또 이런 게 또 잘 어울리잖니. 진짜 예쁘다. 요루야, 이거 어디서 샀어? 너, 또 따라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치?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니. 얘들아, 나도 자랑 좀 할게. 이번에 엄마가 사준 미미공주 돌이 장난감이야. 우와, 부럽다. 에이, 사실은 나도 이번에 엄마가 공책을 사주셨어. 짱이지? 그렇구나. 엄청 공책인데. 자, 어린이 친구분들, 오늘 1교시는 운동장에서 놀 거예요. 아싸! 1교시부터 신나는구만! 오늘은 축구하면서 놀자, 어? 얘들아! 좋았어! 속꽃놀이 같은 거는 개나 줘버리고, 축구하짱! 맞아. 뭐라고, 얘들아? 속꽃놀이 같은 건? 응? 너네 초심 잃었지? 응? 내가 요즘 좋게 대하니까 진짜 좋은 애로 보였나봐? 응? 오늘은 아니야. 하루 종일 속꿈놀이야! 싫었나? 축구하고 싶었는데. 그러고 말이야. 안 돼! 나가서 준비해! 방풍아 뭐해? 같이 안 할 거야? 나는 배가 아파서 아무래도 반에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아, 그래? 어떡하냐? 일단 알겠어. 쉬고 있어.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한다구! 자, 여기 밥 먹자. 맛있게 먹어, 맹돌아. 옹! 아, 여보! 오늘은 일자리 안 구하세요? 언제까지 누워만 있을 거예요? 요즘은 불경기라서 월급이 적어도 회사를 꼭 잡고 다녀야 된다고요. 여보 미안해. 근데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나만 해도 될까? 아니, 하지 마세요. 그래. 여보! 그냥 택택이한테 공부 좀 하라고 뭐라고 좀 해요! 택택아, 공부 좀 하렴. 얼굴이 그렇게 생겼으면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지. 아이, 아빠보다 잘생겼어요. 그렇구나. 지금이야. 엄마, 저 가출할게요. 엄마가 바라는 것처럼 전 공부만 하는 공무원이 되기 싫어요. 그래. 이름 자연스럽게 속꿉놀이 탈출. 그러면 공부 안 하고 뭐 하려고? 전 축구 선수가 될 거예요. 멋진 날강두처럼 될 거라고요. 저 브라질로 유학 보내주세요. 뭐라고? 뭐라고? 지금이 기회야. 아들, 아빠가 앉아서 보고 있을 수만 없지. 같이 브라질로 떠나자. 내가 매니저를 해줄게.
맹두가! 응! 너도 같이 가자! 그래 좋았어! 모두 축구하러 브라질로 가자! 어 가자! 네, 그러면서 은근슬쩍 축구하러 가려는 거지! 응? 어? 어, 들켰다! 야, 도망가! 도망가! 아 재밌었다! 소꿉놀이는 언제도 정말 재밌다니까! 소꿉놀이 정말 싫어. 배야. 단풍아 어디 다녀오는 길이야? 어,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왔어. 어, 그래? 어, 잠깐만. 내가 여기에다가 둔 내 틴트 어디 갔지? 어, 내 틴트. 아, 요루야 좀 잘 좀 찾아봐. 거기 어디인가 있겠지. 아니야 분명 여기 올려놨어. 너네들도 다 봤을 거 아니야. 어? 누가 훔쳐간 거 아니야? 에 아닐 거다 아닐 거다. 요루루가 아까 운동장에서 떨어뜨렸을 거다. 아 그럴 리 없는데. 에이, 그러면 이따가 같이 한번 찾아보자. 그래. 그래 아끼던 물건인데 어떡해 요루야. 감수 못한 내 잘못이지. 뭘 어쩌겠어. 자 어린이 여러분들 이번에 점심 시간이에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애들아 애들아 급식실 가서 밥 먹자. 이번에 엄청 커다란 햄이 나온대. 아 진짜? 가자. 배다 와. 아 덤풍아 너도 가자. 아, 나는 아직도 배가 아파서 밥은 못 먹을 것 같아. 아, 그래? 그럼 우리끼리 다녀올게. 하, 오늘 하루 종일 아픈 척 하려니까 많이 힘드네. 자 어린이 여러분들 오늘 유치원 재밌었죠? 오늘 집에 조심히 가세요. 그럼 안녕. 자 이제 책가방 싸고 집에 가야지. 자 얘 공책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아침에 갖고 온 인형. 어? 어 뭐야? 어, 내 인형 분명 가방에 뒀었는데 사라졌어. 어? 내 공책도 사라졌어. 에? 인형이랑 공책 둘 다 없어졌어? 에에에 내 돈도 없어졌다. 이거 할아버지가 이거 나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죽었대. 뭐 돈도 사라졌어? 완전 이거 악질 중에 악질 아니야. 아무래도 우리 유치원 안에 범인이 있는 게 아닐까? 맞아 내 틴트도 사라졌었지. 도대체 어떤 녀석이야? 내 미미 공주 인형. 어, 그러니까 말이야. 내 제발 진짜 뭐야. 이 범인 이거 유치원에 몰래 들어와서 훔친 거 아니냐? 도대체 누구야? 난 먼저 집에 갈 거다. 그래 일단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하고 내일은 선생님한테 말하자. 그래 어쩔 수 없지. 단풍이 너는 뭐 사라진 거 없으시죠? 나는 없어. 오늘 하루 종일 아팠잖아. 어 그렇구나. 그럼 단풍이도 집에 가자. 어 아니야 아니야 난 오늘 유치원에 부모님 오시기로 해서 반에 앉아서 기다릴게. 어 알겠어. 그래, 가자 내가. 가자 엄마한테 다 이럴 거야. 에이 정말 에이 맨날 이러면 안 되는데. 에이, 누가 가져간 걸까? 그러니까 말이야. 어 맞다 얘들아. 아? 나 교실에 크레파스 주고 와서 그런데 너네 먼저 가. 에이 그래 알겠어. 그래. 근데 가지 말라 해도 갈 생각이었어. 가자 테테가. 가자.
아휴, 단풍이 어린이.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몰래 반해서 선생님한테 말도 안 하고, 응? 아휴.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 다신 안 그럴게요. 아휴, 단풍이 어린이는 딱 한 번만 봐줄 테니까. 다신 그러지 마. 알겠지? 네. 뭐야? 그러면 물건을 훔친 범인은 단풍이라고? 이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이건 말도 안 돼. 단풍이가 범인이라고? 범인 사실 안 돼. 왜 단풍이가 혼나는 거야? 난 정말 사악해. 사실 뭐 티드도 훔친 건데 요즘 운동장에서 잃어버렸친 거야. 아까워라. 그래서 뭐 친구들 물건 좀 슬쩍했지 뭐. 저 야옹아, 오늘 하루 종일 아프다고 핑계대고 유치원에서 널 돌보느라 너무 힘들었어. 선생님이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서 들켜버렸네. 앞으로는 이제 널 못 보살펴줄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잉여맨 크루입니다. 이번에 저희랑 여러분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저희 크루가 팬미팅 및 사인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과 만난 그 장소는 서울 강남구 딸치동 그 세택 제3전시가 끝하고요. 9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메인 무대에서 저희 크루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본 행사는 입장료 만원이 있지만 잉여맨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사전 예약을 하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모두 신청해주세요. 여러분들 9월 7일 토요일 잊지 마시고 저희 꼭 바로 와주실 거죠? 그럼 그때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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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여맨 크루를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계단내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겨울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화살표가 안내한 방향대로 따라가서 제3전시가 넘으시면 잉여맨 크루의 무대를 볼 수 있습니다. 9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잉여맨 크루를 볼 수 있으니 다들 놓치지 말고 꼭 보러 와주세요.